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 뭐 상속증여세법 보면 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다 그 상속증여세법을 보시면 되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해석 사례라든가 아니면 판례를 통해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특수한 사례를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망 직전에 같이 30년 동안 살다가 사망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재산분할 청구를 이렇게 해서 각자 재산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같은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 당국에서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가장 이혼이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해야 된다. 그런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은 뭐 금양 임야와 뭐 몇 호 금양 임야라고 그러는 것은 그 뭐 피상속인이 제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주면서 선조의 무덤이 있는 그런 임야를 금양 임야라고 하는데 이제 제사만 지낼 거라고 그러면 뭐 재물을 쓸 비용을 충당해야 될 그 전답이나 몇 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몇 호 그러니까 뭐 3,000평, 600평 이내에 몇 호 그러니까 금양임야로서 뭐 3,000평, 몇 호로서 600평 합쳐서 2억은 뭐 이 정도는 이제 비과세가 상속세 과세가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뭐 시도 지정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한 바가 있는데 아 이 부분은 뭐 엄청나게 문화재 이 국보급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시도 지정 문화재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가인 것도 있고요. 여기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니까 이 부분도 다 상속세가 비과세 되니까 이 부분은 해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나중에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뭐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중한 재산으로서 이제 뭐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했어요. 유중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뭐 이재민 구금품이라든가 불이토끼 성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뭐 이런 것들 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이런 것들은 다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준용받는 유족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뭐 다음에는 그 해석 사례에 의해서 아니면 판례에 의해서 그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어떤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상속인이 지급 의무가 있는 위자료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렇게 지급하는 위자료 어떤 것 어떨 때는 과세 어떨 때는 비과세 이 그 우리 심판대나 판례에 보면 과세될 때도 있고 비과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자료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그 우리 그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그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법률 전문가의 그 도움을 받고 위자료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 그 유족들이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상금. 이 보상금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만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들이 받는 뭐 위자료 청구 보상금은 이건 이제 그 상속세가 과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뭐 성격이 다르니까 그 피상속인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고 아니고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유족 뭐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이건 상속세 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 의해서 한 건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30년간 결혼생활을 좋게 했어요. 30년간 동안 결혼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우리 사망 직전에 그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재산분할을 다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뭐 피상속인이 이렇게 아픈 상태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동거하면서 그 뭐 이렇게 병 간호를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과세 당국에서는 아 이게 무슨 이게 이혼을 하고 별도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혼이냐 이건 가장 이혼 아니냐 해서 그 재산분할 청구한 그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그 증인세 과세가 안 되는데 이때는 이 가장 이혼으로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 이건 저 결혼 위자료 아니다. 가장이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했어요. 그리고 뭐 증여세 과세하고 결혼 이렇게 혼인 관계가 지속이 안 되더라도 타인이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이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여세도 과세하고 상속세도 과세를 했어요. 사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고등법원 판례까지는 아 이게 과장 이혼이 맞다 이렇게 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한 것이 맞다고 국가가 승소를 했어요. 고등법원까지.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봤냐 그러면 그 이혼 후 그 이게 망인하고 사실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이혼으로 뭐 특별하게 인정이 안 된대 가장 이혼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장 이혼으로 해서 법률혼은 완전히 뭐 이렇게 그 정리가 됐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닌데 이걸 가장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과세를 하면 되느냐 이건 부당하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이 재산 분할 청구로 한 것이 과도하게 재산분할 청구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그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한 적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없으면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에서 판단해서 국가에서 패소를 했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철저하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그 법률혼을 굉장히 법률혼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는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이것도 1세대 1주택을 따질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상속증여세에서 보는 관점과 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에서 보는 관점은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망 직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는데 뭐 이런 뭐 피치 못하게 이때 이제 이 관계가 왜 이혼을 하게 됐냐 그러면 이제 이 결혼하기 전에 뭐 다른 뭐 상속인이 있어가지고
이 만약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그 과세 당국에서는 이렇게 가장 이혼으로 이렇게 사실 가장 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 앞으로도 이 부분 뭐 굉장히 그 과세하는 쪽으로 갈 것 뭐 계속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 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뭐 말씀을 드렸죠. 그 1세대 1주택 같이 본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판례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판례를 한번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이런 일로 인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뭐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유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임채문 세무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